살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보 갑니다. 초보 스트라이크. 2구는 볼입니다. 몸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몸쪽 루키 스트라이크 아웃. 박찬호 선수입니다. 바깥쪽 조금 멉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흘려오지 않는군요.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 멈쩍 스트라이크 제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냈습니다. 3번 타자 장성호 선수입니다. 바깥쪽 낮은 로케이션 들어옵니다. 원앤원. 다시 한번 같은 구조 커브인데요. 멈춰 떨어지는 골라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모두 만든 갑니다. 속지 않습니다. 원볼 빠집니다.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다시 변하고 투볼 원스로 4구째 4구는 몸쪽 깊게 3&1 몰렛으로 출루합니다.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바꾸는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원볼 2구째 이공 바라봅니다.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빠졌습니다. 3볼 주자는 1-2루 상황. 결국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절. 이렇게 되면 기아 타이거스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아웃의 말루 상황입니다. 2구째 볼입니다. 볼 카운트 1&1 투아웃 주자는 말루. 3구째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1&2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8-3진으로